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9년 11월 자동차 판매 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위는 포터2로 8,402대를 팔았습니다. 유로6에 대응하기 위한 SCR 방식의 요소수가 적용되고 상품성이 좋아진 포터2는 가격이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는 그랜저로 8,095대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더하면 1,407대인데요. 이 집계 자료는 페이스리프트와 더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라고 보기 힘듭니다. 12월 집계를 통해 페이스리프트인 더뉴 그랜저의 판매 실적을 보실 수 있으며, 현재 택시까지도 출시되어 월 1만 대 판매 차량에 다시 등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위는 셀토스로 6,136대입니다. 셀토스 출시 이후 매월 6,000대가량 팔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고 물량 없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바로 고객에게 인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형 SUV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셀토스의 휠베이스는 투싼이나 스포티지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준중형 SUV 수요를 셀토스가 뺏어왔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7위는 QM6로 5,648대가 팔렸습니다. 전월 대비 947대, 약 1,000대 더 팔렸으며 LPG 모델의 인기가 시장에서 주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위는 소렌토로 5,600대가 팔렸습니다. 전월 대비 약 1,000대 더 팔렸는데요. 2020년 풀체인지 전 재고 할인과 더불어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높은 할인율의 효과로 보여집니다. 13위는 팰리세이드로 4,137대가 팔렸습니다. 전월 대비 1,000대 늘어났지만 수출 물량 대비 반밖에 되지 않는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만 명에 가까운 대기자들이 팰리세이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엄청난 인기입니다. 29위는 모하비로 1,468대입니다. 전월 대비 815대나 떨어진 실적인데요. 10월에 2,283대, 9월에 1,754대가 팔렸습니다. 3개월간 5,505대가 팔렸는데요. 사전 계약이 11일 만에 7,000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사전 계약 이탈자들이 꽤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팰리세이드 내수 물량도 4,000대까지 증량되었고 GV80도 곧 출시를 준비 중이며 2020년 2월에는 신형 소렌토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어 모하비의 판매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11월 자동차 주요 모델 판매 실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